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빨간 모자의 반전. 흉. 옛날 한 마을에 엄마 늑대와 꼬마 늑대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엄마 늑대는 항상 꼬마 늑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우, 바깥세상은 무서운 곳이란다. 특별히 빨간 모자를 조심해야 돼. 옛날에 네 할아버지가 빨간 모자를 만났다가 큰일을 당하셨잖아. 항상 빨간 모자 조심해. 꼬마 늑대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말을 들으며 자랐어요. 그런데 꼬마 늑대에게는 친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거칠고 빳빳한 털에 커다랗고 뾰족한 이빨, 날카로운 눈빛과 맵무섭게 생긴 얼굴, 아무도 나 같은 늑대 같은 건 좋아하지 않을 거야. 에잉. 어느 날 꼬마 늑대는 말로만 듣던 빨간 모자를 마주치게 되었어요. 꼬마 늑대는 그 애가 빨간 모자라는 걸 한눈에 알아차렸지요. 놀란 꼬마 늑대는 재빨리 숲을 뒤에 숨었어요. 빨간 모자잖아. 빨간 모자가 입을 벌리면 무서운 이빨이 나올 수도 몰라.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빨간 모자가 훨씬 귀엽네. 엄마는 빨간 모자가 무섭고 조심해야 된다고 했는데, 응? 그런데 숲길을 걸어가던 빨간 모자가 갑자기 풀썩 주저앉는 거였어요. 꼬마 늑대가 살금살금 조심조심 다가가 보았어요. 우와, 예쁜 꽃들이다. 하얀, 노란, 하얀, 노란, 하얀, 노란. 야, 예쁜 꽃목걸이를 만들었대지. 야, 와, 다 됐다. 할머니가 이 꽃목걸이를 정말 좋아하실 거야. 정말 재미있겠는 걸 나도 한번 만들어봐야지. 노랑, 하양, 하양, 노랑, 노랑. 그런데 모양이 왜 좀 다르지? 빨간 모자가 만든 꽃목걸이는 참 예쁜데 내가 왜 이 모양이야? 빨간 모자가 만든 꽃목걸이를 받는 할머니는 정말 행복하실 거야. 에잉. 빨간 모자는 조금 걷다가 다시 불썩 주저앉더니 바닥에 떨어져 있는 포도와 앵두로 맛있는 과일 꼬추를 만들었어요. 우와! 포도? 포도? 앵두? 앵두? 포도? 포도? 앵두? 앵두? 우와! 다 만들었다! 할머니한테 이 과일 꼬추를 갖다 드리면 할머니가 좋아하실 거야! 정말 맛있겠는 걸 나도 한번 만들어 봐야지. 그래 저기 포도 앵두를 주워서 그래. 포도 앵두 포도 앵두. 근데 왜 모양이 왜 빨간 모자가 만든 거하고 다른 거야? 빨간 모자가 만든 건 정말 맛있게 보이는데 내 건 왜 이 모양이 꼴이지? 아이고. 그때 마침 꼬마 늑대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맞아. 내가 할머니 차 가는 거야. 그래 좋아. 그러면 저 빨간 모자가 나한테 못된 짓도 못할 거고 어쩌면
저 꼬부꾼이랑 과일꼬치도 내 차지가 될지도 몰라. 그래. 빨리 할머니 집으로 가자. 그래. 내가 할머니 척하는 거야. 자, 할머니 집에 더더 뛰어야 퉁. 오, 할머니 집에 이렇게 예쁜 잠옷 있었네. 우와, 예쁘다. 다주가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네모. 우와, 멋있는 잠옷이다. 야. 꼬마 늑대가 잠옷을 입고 있는데 갑자기 단추가 후두둑. 아이고, 어떤 순서였더라? 아이고 모르겠다. 빨리 아무렇게나 달자. 아이고 그래 축축축축축. 꼬마 늑대는 허둥지둥 단추를 달았어요. 그래. 자 이제 내가 할머니 같지. 어 그래. 우와. 어, 근데 이게 뭔 소리지? 뭔 소리가 나는데? 밖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빨간 모자가 왔구나. 그래, 할머니야, 할미랑 빨리 방에 들어가자. 그래. 꼬마 늑대는 깜짝 놀라 얼른 침대 밑으로 숨었어요. 할머니와 빨간 모자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이제 할머니가 나타났으니 할머니인 척 할 수도 없고. 아이고 갑자기 빨간 모자가 그 큰 이빨로 날 물면 어쩌지. 아이고 아마 나를 창문으로 좀 휙 내던져버릴지도 몰라.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빨간 모자야, 집이 왜 이 모양이 됐지? 아까 할미가 나갈 때 깨끗이 청소를 해놓고 갔는데. 응? 할머니 저기 좀 보세요. 늑대 꼬리가 보여요. 꼬마 늑대도 할머니도 깜짝 놀랐어요. 저기 늑대가 우리 집에 들어와 있다니요. 귀여워. 야 빨간 모자야, 넌 내 커다란 입과 뾰족한 이빨이 무섭지도 않니? 어? 그리고 거칠거칠한 털과 찢어진 눈이 무섭지도 않냐고. 어? 하나도 안 무서워. 야, 네가 뭐가 무섭니? 어? 너도 그래. 빨간 모자 너도 우리 엄마한테 들었던 무시무시한 빨간 모자가 아닌 것 같아. 어? 아이고 얘들아, 빨간 모자야 이것 좀 봐라. 아이고 잠옷 단추가 아주 엉망이구나. 과일꽃이 모양은 또 왜 그러니? 어? 빨간 모자야, 좀 늑대가 만든 것을 좀 도와줘야겠구나. 그래 늑대 좀 도와주고 있거라. 알겠지? 할머니가 맛있는 빵과 따끈한 스프를 준비하는 동안 빨간 모자와 꼬마 늑대는 단추도 달고 과일꼬치도 다시 만들었어요. 야 늑대야 잘 봐. 단추 낄 때는 동그라미 네모, 그 다음에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네모 순서야. 그리고 과일꼬치를 만들 때는 포도 앵두 포도 앵두야. 너는 뒤죽박죽을 해놨잖아. 에이 빨간 모자야,
고마워, 나에게 가르쳐줘. 자, 여러분, 빨간 모자 이야기가 좀 색다르군요. 넵, 슝.